찬양 중에 이런 찬양 아시죠? 그 후렴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혼자 하면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학교를 하거나 수련회 가면 그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을 이제 자주 하나 봐요. 근데 이 찬양을 할때 이렇게 울면서 이제 이렇게 또 손을 흔들면서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막 흔들다가 써주세요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써달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애들이. 예? 나를 사용해달라는 고백인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그래서 막그 쓰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대화가 마치 그런 엇박자를 보는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뭐 여러 차례 읽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25절을 보시면 오늘 핵심 구절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만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듣고 그리고 이해해 오셨습니까?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놨더라고요. 첫째는 중의적 의미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이분법적 구조로 이 본문을 설명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납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뭐, 금년 들어서 우리 3.1교회도 이제 목회자들 납세 문제로 이제 작년부터 정비를 해서 지금 시행한 지 이제 1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도 좀 많이 바뀌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본문이 납세에 관한 그 시비가 일어날 때, 마치 그 잣대처럼 이 본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세금 논쟁으로 또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적용은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몰라도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진의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와 맥락을 같이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본문 무슨 비유를 다루었었죠? 포도원 비유를 다루었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포도원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 관한 마음을 담아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방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땅 주인이 종들을 보냈죠.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일정 분량의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내쫓고 해서 세 번째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굴 보내죠?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마저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작농들이 어떤 작당을 꾸며놓는가 하면, 저 상속자가 죽으면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인의 부재를 전제로, 잘못된 인식이죠? 주인의 전제를 부재로 상속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포도원 소작농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이야기는 그럼에도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악한 인간의 모습을 주인은 몰랐던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 포커스가 계속 어디에 맞춰져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거의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누가의 신학 속에서 이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 가치는 어디를 들추어 봐도 전부 관심이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그 농부들의 비유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의, 아니 유비대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끈질긴 그들을 찾고자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그 이야기 속에 담아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오해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빚어집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절이면서 오늘 본문 첫 절이 되기도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다 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오해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19절의 이야기는 다시요. 예수님이 이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자기들의 악함이 들통난 것에 대한 분노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뭘로 오해를 했다고요? 자기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이 저렸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그 주인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마치 자기들의 그 민낯이 들통난 부끄러움으로 더 분노를 표현했던 겁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굴 두려워했어요? 백성들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풀어놓고 가십시다. 백성들을 왜 두려워했나요? 이 백성들이 지도자인데 어떤 부분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 누가의 스토리 속에서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지금 백성들은 예수에 대해서 내내 우리가 이야기 흐름을 쫓아오다 보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이분이야말로 우리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구약의 메시아도 사실은 왜곡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다른 목적과 기대와 오해로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 당장 잡아넣어서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러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참고할 내용이 있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정탐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정탐을 보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건 직접 찾읍시다. 마가복음 12장 앞에 성경인데 12장 13절을 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머릿속에 좀 복잡해도 이 그룹원들을 기억하세요. 마가는 누구를 보낸 걸로 기록을 했냐면 바리새인과 누구죠?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헤롯이라는 정권에 빌붙어서 친로마 성향을 띈 그룹들이에요. 이게 헤롯 땅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당연히 이 헤롯 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견원지간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랬고 종교적으로도 그랬고.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를 잡기 위해서 한편이 돼 있어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 한편이 돼 있어요. 마치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한편이 되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예수 하나를 잡기 위해서 한편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누구죠? 대제사장들입니다. 앞을 잠깐 보십시다. 서기관들이라는 직책은 언제 생겼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직책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 직책이 왜 생겼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뼛속 깊이 파고들어와 깨달아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먼 나라로 이렇게 끌려와서 형벌을 겪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고 따라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구나. 결국 해답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다 해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기고 바벨론 포로기의 회당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던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바리새인들과 한 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 서기관들과 누구와 함께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럼 이 대제사장 그룹은 바리새파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나 그 종주국의 권력자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임명권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은 친로마 성향이요. 이들은 그래서 진보주의적 입장에 있었던 사두개파에서 주로 임명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부활도 부인하는 아주 진보적 신학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리새파나 서기관들과 절대 동업할 수도 없고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마가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절대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이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짝을 이루어서 오로지 한 목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를. 이것이 오늘 이 문제의 배경이에요. 자, 그들이 그렇게 작당을 해서 2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 아주 그럴듯한 표현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올무를 놓기 위한 접근 방법이에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네.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 같은 사람들은 로마 정부 당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평소에 몸으로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용되는 로마 화폐가 그 당시 데나리온입니다. 보통 세 종류의 물질로 돈을 만들었죠. 금화, 은화, 동화인데 랩돈 같은 또 문화 같은 가장 낮은 가치의 돈은 그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 은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그 은전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전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은전의 모양을 좀 보십시다. 예. 지금 은전의 앞면, 이 얼굴 그려져 있는 게 앞면이고 전신 몸이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게 뒷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나타나 있는 글씨를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앞면에는 뭐라고 써놓았는가 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런 글자가 주변에 이렇게 써 있고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쓰여진 겁니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면 저 동전의 형상이 신이란 뜻이에요. 황제는 그 당시 뭐였죠? 신이었어요.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하에서 통용되던 기본 화폐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뒷면으로 넘어가서 거기에는 어떤 글자가 써 있는가 하면 글자가 보이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뜻은 이렇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러니까 이 말은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신의 대리인이요 또는 신이란 뜻입니다. 신의 대리인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 그 뜻이에요. 다시 신의 대리인인 황제.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황제예요.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 그 말을 폰티팍스 막시무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바로 저런 의미와 그림과 문장이 쓰여진 동전을 놓고 이제 양자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우리가 가이사르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진전이 돼요. 자, 그런데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 우리말 개역개정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카이라는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카이라는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빠졌는가 하면 짚어드릴게요. 2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귀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콤마가 찍혀있죠. 그런데 여기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 가수 카이가 아니고 네? 접속사. 그래서 이 접속사를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 통상례적으로 그리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라는 번역보다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하면
그러나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해석의 방향은 여기 들어갈 접속사가 그리고라는 전제로 놓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분법적, 이중적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납세에 대한 표본의 구절처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할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콤마 찍힌 부분에 제가 그러나라고 번역이 가능한 문법을 대입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어감이 확 다가오는가를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어떤 느낌이 달라집니까? 별 생각 없으세요? 어떤 느낌이 달라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통섭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더 높고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어디 따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분법적 사고. 세상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잡과 일터의 소명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될 때 그게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부름받아서 선교지에 나가야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선교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고요. 제가 오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런 아주 원색적인 차원의 선교도 있을 수 있지만 선교가 그런 얼굴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내일 명절을 맞아서 일본은 명절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나고야에 있는 히스콜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거기 척산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또 담임 목사님이 좀 몸이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좀 안 좋으셔서 좀 위로 겸 신방도 할 겸 내일 저녁에 가서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이미 그 일본 제자가 제가 총신에서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 제자가 번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교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것도 뭐죠? 선교예요. 거리에 나가서 선포만 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정확한 의미에서 영역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뭐죠? 이겁니다. 자, 다시 재연을 해드릴게요. 동전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여기서 이제 거의 중요한 결론에 다 왔어요. 질문으로 그 결론을 한번 유출해 보죠.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왜요? 당시 이 만몬이라는 주화는 이 로마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이 주화는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가치관이 상징적으로 담아져 있는 돈이에요. 이것이 다 그 시대를 얘기했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안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온 생에는 누구를 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치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건 전부 뭐냐면 되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어디 나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제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친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을 받아 해요. 예수님도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바치라. 이것은 되돌려 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께 되돌려 놓으라. 왜?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돌려 놓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세금 문제예요?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뭘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었어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누구 것이 되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온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을지인데 누구에게 되돌려져야 할까요? 이 얘기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초라한 나라, 가난한 나라, 먹지 못하는 나라, 찌들은 나라에 가서도 뭘 볼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가난하게 평생을 글자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누구의 형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이 속에 삶의 성교 명령이 담겨져 있고 원색적인 성교의 명령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일정을 떠나는 것은 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진정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존재이기에.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부역해서 만몬이 주인이고 가이사가 주인이에요. 그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믿고 공부하는 성경은 도대체 뭐예요? 혹 그런 이지러진 삶이, 비틀려진 이분법적 삶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믿습니까? 이 말씀이 또 한 주의 명절 속에 그대로 녹아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지는 선교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